히브리서 3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서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집을 지은 이가 집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을 지을 때 집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집의 용도는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살면서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집을 지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을 짓는 이가 집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가 편안하게 안식하고 거하기에 합당한 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집이 비가 새고 바람이 다 들어치면 그 집은 거하기에 온전한 집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집을 지으신 이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또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2절에서 보면은 이 모세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모세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무엇을 했냐니까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한 종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종으로서 신실했는데, 그가 신실했던 그 종이 하였던 일은 무엇이냐 하니까 장래에 말할 것들을 증언하는, 그것이 그가 신실하게 그 집을 짓는 이의 그 종으로서 신실했던 일이다. 그러면 이 장래 일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냐?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 그러면 율법, 그리고 모세 그러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모세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의 증언이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그 출애굽을 하고 모든 그가 한 것들은 다 장래에 일어날 어떤 것, 그것을 말한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은 누구에 대해서 써 있다라고 말했어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 있다. 근데 누가 보면 24장 4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은 나에게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그 집을 짓는 일을 신실한 종으로서의 한 일은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그 어떤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그 일을 신실하게 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로 가나안 땅을 이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대언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모세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세가 그 일을 하였고, 그 일을 하는 일에 충성되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장래에 일어날 어떤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은 장래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이 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주는 사건이었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절로부터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왜냐하면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를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바다, 홍해와 그 광야의 모든 여정이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냐면 모세에게 속하여서 그들은 그 세상의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에게서부터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가 무엇인가 했더니 이 세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로 가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서 그에게 속한 자들이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속하여서 그들이 모세의 능력,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구원의 그 손길의 능력을 따라서 홍해도 건널 수 있었고 광야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들을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하나로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어디서 나온? 반석에서 나온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러면서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모세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집을 짓는 그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일에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되게 그 일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신 한 모든 일들은 종이 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바로 종에게 허락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속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다? 바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언제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이가 오실 때까지만 그가 하는 역할이 거기까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세는 인도하는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중보의 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갈라디아 3장 24절에는 초등교사라는 단어를 써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왜?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한 말씀이죠. 무엇을 알게 하는 법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달음으로써 인해서 그 죄의 값인 사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찾고 찾아서 나아가 어디에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짓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바로 이제 아들 예수로 말미암는데 그 아들에게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종으로서 하나님이 집을 짓는 일에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메시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종이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 얘기는 무슨 말을 하냐면 다스렸다. 이 집을 짓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 집을 짓고자 계획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집을 짓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절에 오늘 본문 사절에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가 되어졌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졌다. 그렇다면 이
집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그 집으로 지어지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한 것이다. 근데 이 집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았다. 다스리시는 자가 됐다. 어떻게 해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사망 권세를 진멸하시고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데 누가 그것을 다스리는 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이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에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그가 사도와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왜 히브리 기자가 처음에 이 3장을 쓰면서 너희들은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집짓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제사장이라고 하셨나.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죄를 사해줬어요. 1년 된 짐승의 피는 1년 된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1년만 그들의 죄사함을 얻는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히브리서 6장 20절을 가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냐면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피를 흘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는 영원한 피요 그리고 그의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왜 대제사장?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을 얻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멜기세덱이 무엇이에요? 멜기세덱의 뜻은 멜렉이라는 거하고 제다크란 두 단어 안에서 나온 합성어로서 의의 왕이란 소리예요. 의의 왕, 우리 살렘왕,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셔서 무엇을 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가보면은 산돌이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산돌이시다. 그런데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 가보면은 너희들이 사도와 선지자들 위해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나니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서 2장 4절에는 산돌이신 그 예수님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가보면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은 산돌, 생명이 있는 돌로서 집을 짓는 첫 초석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첫 부활, 그죠? 첫 열매. 이렇게 해서 첫 것이 되시면서 집을 짓는 시작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집으로 세워져서 거기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지어져 가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구나.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에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은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벽돌과 벽돌 사이는 우리가 뭘 발라요? 여기다가 시멘트를 바르죠.
그 역할이 뭐냐?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사람이 또 피로 연결되어지고 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또 연결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연합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집으로 지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지려면 뭐라 그래요? 오늘 이 본문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산돌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5절에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그런 자가 되어지려면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지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해서 생명 안에서 사는 자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무슨 확신? 하늘의 소망을 가진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굳건하게 헤어져서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끝까지 잡아요. 끝까지 잡아야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되어진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잡지 않고 있으면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잘 잡을 때 주님 안에서 집으로서 온전히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집으로서 지어져 가는 자예요. 근데 이 집으로 지어져 가는 자가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이 길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이 집을 짓는 이가 이 집에게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집에게 요구하는 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7절로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절로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고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도 종으로서 신실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바는 우리도 짐뿔 짓는 이에게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으로서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으로서 지어지는 것에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집으로서 지어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의 역사가 있어야 되어져요. 근데 이 연합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갔던 그 광야의 길로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길래 이런 말씀을 하는가. 여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했다. 그리고 그걸 증험해서 나타냈대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사했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다. 그 진노함을 입어서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 이 완고해졌다는 것은 교만해진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음행을 행하였다라는 말을 해요. 그들이 음행을 행하였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때 당시에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모압 땅에 들어갔을 때 모압 여인하고 육적인 관계를 맺고 그 모압 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그래서 그들이 온역이 돌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식량이 없어가지고 진노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해서 막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어떻게 말을 했느냐면
민수기 21장 5절에서부터 6절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주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자, 그들이 그때 먹은 음식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 그리고 반석을 쳐서 주신 물. 그 두 가지밖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를 애굽에는 뭐 부추도 있고 고기도 있고 석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먹을 게 없다 컴플레인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불뱀을 보냈다. 근데 불뱀이 뭐냐?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고 그 독사가 불뱀이 된다. 날아다니는 뱀이에요. 불뱀은. 불뱀이 된다라고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을 해요. 자, 뱀은 이 뿌리에서부터, 뱀이 뿌리 뭐예요?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하는 자, 이가 바로 옛 뱀의 뿌리예요. 뱀의 뿌리. 거기서 독사가 나오네. 근데 바리새인들을 뭐라 그랬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뭐래요? 너희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그 마귀의 자식, 독사, 마귀의 그 뿌리에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서 뭔가 탐욕과 정욕으로 구할 때 결국은 그것이 불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하나님께 컴플레인해서 불뱀에 물려 죽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심판 가운데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사람들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아,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먹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냐고.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세요?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아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땅의 애굽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하여 주셨고, 애굽의 모든 것들이 다 진멸됐을 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아무것도 피해를 받던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가리셨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왔을 때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이적과 표적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의 은혜 안에서 가게끔 모든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압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절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여서 그들을 그것들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내 정욕을 따라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악한 그 교만함이 그것을 취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완악한 것을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완악한 것은 우상,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다. 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거다라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다라는 거지. 우리의 교만함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진 거거든. 내가 원하는 것,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을 따라가는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길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일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나왔는가 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아갔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끝까지 이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그 약속,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그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시편 78편의 17절로부터 19절을 보면은 말하기를 그들이 지존자를 배반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 마음에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육의 것을 여전히 구하고 있으면 지존자를 배반한 자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해서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내랴. 나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이 육체의 떡을 더 구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 그렇게 말해. 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이 남아져 있어요. 약속이 우리는 지금 남아져 있는 거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이지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뭐라고 가르쳐요? 어떤 분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가르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아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지만 그것이 변개되는 것도 아니고 캔슬되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영원한 구원인데 구원은 끝까지 가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마라톤을 시작을 했어요. 마라톤을 시작해서 경주하는 그 골까지 가야 돼요. 근데 경주를 하는 건 맞지만 골이 있는 것도 맞고 골에 도착을 했을 때 상을 받는 것도 맞지만 골의 끝까지 가서 거기에 도착을 한 사람이 그것도 첫 번째로 도착한 사람이 상을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 누구와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광야를 통한 이스라엘들이 모세에 속하여서 동행을 했지 만약에 모세를 떠나서 그들이 나아갔다면 그들은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언제 죽었을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예요. 그런데 모세를 따라서 가면서도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줬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생각으로 컴플레인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은 거고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섬겼다가 죽은 거고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안식의 약속은 그들에게 있었지만 끝까지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들어갈 때까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지는.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해요. 그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룰 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하기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신령한 젖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등으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매일매일 한 오멜씩 받아서 먹었어요. 한 오멜 이상 허락 안 했어요. 근데 이 한 오멜이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16절을 가보니까 그 거기서 한 오멜은 바로 오멜을 말한다. 에바 10분의 1이다. 근데 에바 10분의 1은 레위기 5장을 가보면 11절에 그것은 또 속죄 공가로 속죄 제물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오멜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여러 곳에서 말하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은 너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이 떡은 너에게 참 양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떡이요 생명이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매일같이 한 오멜씩 걷어들여 먹어야 됐던 그 생명의 떡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을 먹어야지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먹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온전히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지금 온전히 완성이 됐냐 하면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주님께서 짓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집이 바람이 안 들어오고 비가 안 들어오려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견고하게 뭐가 있어야 돼요? 시멘트가 발라져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보혈이 발라져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보혈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혈이 발라질 때 서로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십자가 보혈 때문에 바람이나 비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에 세워진 집으로 지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과 내가 온전히 연합돼서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을 갖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집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그 집으로 완성이 되어질 때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짓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그랬죠?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원한다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영생에 이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나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지음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 보혈로 말미암아 더럽고 악한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되어지고 그 안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은 세움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린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확신이 성해야 돼.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그걸 굳게 잡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한 거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데 또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고 내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참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집으로 지어질 때 그 집을 지으신 이가 그 집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거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근데 이 거하는 게 뭔가, 15장 7절에 가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 것이 되어지고,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의 진행을 받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결실을 맺어서 농부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집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으로 하나님이 집을 짓는 목적은 그 집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그 집을 짓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집을 지으시고, 그 선한 일, 그 영생을 이룬 일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준비하셨고 보여주셨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룰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그 집을 짓는 자로서 그걸 맡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퉁인 돌이 되셔서 집을 짓는 첫 초석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집으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들어가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확신을 끝까지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접붙임을 받은 가지로서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음을 받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직 믿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이것을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또 내 이웃이 살고,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나누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집으로 우리를 짓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집으로 지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주가 되심을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갖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정말 나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으로 지금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절대로 이것에 떨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예수님 안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 날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믿음의 말씀에 떡을 먹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자는 하찮은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그 생명의 떡으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떡인 것이고 우리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한 것처럼 이 말씀을 먹고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그 안식에 우리 모두 들어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